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당뇨 영양제 세 가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그네슘, 비타민C, 키토산 이 세 가지를 당뇨인의 경우에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당뇨가 개선이 되어지려면 확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인슐린입니다. 3살짜리 아이도 알만한 이야기, 인슐린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인슐린이 잘 분비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췌장에 이 제공을 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인슐린을 잘 만든다. 당뇨라고 해서 너무 잘 챙겨 먹지 않고 탄수화물을 또 줄여 먹고 이러면 당뇨를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건강한 몸이 되어야 췌장도 건강하고 췌장이 건강해야 인슐린도 잘 분비되어진다. 인슐린이 분비되어지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량이 작아지면 당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핵심은 인슐린 분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인슐린을 어떻게 하면 잘 분비시킬 수 있을지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 췌장에서 분비되어지는 거죠. 자, 이 췌장에는요, 이자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섬. 이게 우리 뭐 제주도, 거제도와 같은 그런 섬을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섬에는 알파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베타세포는 여기, 알파세포는 지금 이거. 그래서 인슐린은 이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져 나온다. 그러려면 이 베타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풍부해야 된다. 미네랄도 풍부해야 된다. 포도당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기타 다양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 산소,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세포가 건강하다. 건강해야 여기에 공급되어지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결국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진다. 밥을 먹었으니까, 포도당이 오니까, 포도당이 있으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어진다. 포도당이 없으면 인슐린 분비되기가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공복이 되면 몸속에서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분비되어져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져 있던 당분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게 하죠. 자, 이 글루카곤이 하루 종일 분비되는 시간은 거의 18시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글루카곤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되어져서 우리 몸속에 혈당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인슐린은 뭐 기껏 해봐야 한 6시간 정도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 글루카곤은 일은 많이 하지만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서 하지만 인슐린이 분비되어지지 않으면 당이 부족해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진다.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진다. 자,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우리 장에, 대장에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포가 있죠.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져야 인슐린, 글루카곤 이 두 호르몬이 길항작용을 하면서 제어가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먹어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야채를 잘 챙겨 드시는 분들, 이 식이섬유질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이제 미역, 다시마 이런 걸 잘 챙겨 드셔야 되죠. 이런 것들은 식사할 때마다 챙겨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라는 건데요. 현대인들 바쁜 생활 속에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 라는 건데요. 필요한 양이 거의 뭐 끼마다 배추 반 포기 정도의 식이섬유질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 먹지 못하고 해서 또 이 장이 나빠지고, 장이 나빠지니까 이 GLP-1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예,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때때마다 골고루 예, 한 두 알 정도씩 챙겨 먹으면 되는 캡슐로 되어져 있는 키토산, 이런 것을 챙겨 먹게 되면 이 키토산이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붙잡고 이 입으로 들어갔던 게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가지고 오게 된다. 식이섬유질을 먹으면 내가 섭취한 각종 영양 성분들이 키토산한테 붙잡혀가지고 대장에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대장에 이런 영양 성분들이 공급되어지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되어진다. 이렇게 잘 분비가 되어지면 이 GLP-1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지고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되어지는 이런 이제 시그널링이 되어져서 내 몸에서 인슐린 조절 능력이 올라가게 된다. 물론 이 GLP-1은 뇌세포에도 위장에도 심장에도 간에도 근육과 지방세포에 합성에도 사용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몸 전체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GLP-1이 잘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약물 DPP-4라고 하는 당뇨약을 여러분들은 먹고 있습니다. 자, 이 GLP-1은 어떨 때 잘 분비가 되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대장의 이 세포에 이런 물질들이 다양하게 왔을 때이다라는 거죠. 미생물이 대사를 시키고 나온 대사 산물, 그 다음에 담즙산, 이런 것들이 대장까지 끌려 내려와야 된다. 그 다음에, 알코올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아미노산, 특히 글루탐산, 이런 거. 그 다음에 유기산 중에서는 식초, 젖산, 비타민 B2,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장에 오게 되면 대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대장에서 GLP-1 호르몬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여기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물질들이 원래 소장에서 대부분 다 흡수되어져 버리고 대장에까지 잘 못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GLP-1 분비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까지 끌고 내려오는 키토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GLP-1 분비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분비가 더 활발해진다 라는 거죠. 글루카곤은 이제 억제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인슐린은 잘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식이섬유질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자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산소 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비타민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항산화 역할입니다.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항산화 기능을 하려면 적혈구가 잘 운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적혈구가 잘 돌아다녀야 되는데, 적혈구가 활성산소 때문에 서로 막 엉겨붙습니다. 또 약물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적혈구가 엉겨붙습니다. 이런 몸이 여러분들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의 장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적혈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적혈구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뭉쳐있는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적혈구를 띄워주는 거, 이게 바로 비타민C가 하는 항산화제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혈구에 산소가 잘 붙고 산소가 잘 붙어야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는 필수적으로 먹어주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당뇨이신 분은요, 비타민C만 네, 열심히 챙겨 먹어도 당이 조금씩은 내려간다. 라는 겁니다. 자, 비타민C 챙겨 먹어봅시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없애는데 산소가 어디서 사용이 되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아랫부분, 이거 전부 다가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포도당은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분자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쪼개진 게 산소를 이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 산소와 피루브산이 붙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되고, 이 가스가 혈액을 타고 폐를 통해서 못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장 속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가스찬다, 방귀가 되어서 나오기도 한다, 뭐 다양한 예, 가스참을 호소하기도 하죠. 자, 비타민C는 이 산소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산소가 세포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없앨 수 있다. 포도당을 없애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있으면 포도당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슐린이 다소 부족해도 운동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 포도당이 소모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하라 운동하라 이렇게 합니다. 비타민C는 생긴 화학적 구조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것은 이제 혈액 속에 돌아다닐 때 이 수소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가 한 개 튀어나오는데, 이 나온 이 전자가 항산화를 하는 데 쓰이게 되고, 우리의 적혈구는요, 예, 헤모글로빈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죠. 자, 적혈구가 산소를 띄어서 세포에 띄어내버리고 나면 이렇게 생긴 구조를 하는데요. 뭐가 특이한 거냐면, 여기 철 Fe+3, 여기 플러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예,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겁니다. 여기에 Fe라고 철이 있는데요. 이 철 때문에 적혈구가 붉은색을 띠는 것이고, 이 철에 산소가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철 플러스 3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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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으로 되어져 있는데, 철이 산소가 붙도록 하려면, 철에 산소가 붙도록 하려면 이렇게 Fe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아까 이쪽 3개 있었고 이쪽은 2개가 있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철 플러스 3에서 철 플러스 2로 바뀌려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공급이 되어져서 한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하는데 비타민C가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네,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철 플러스 2가로 만들어지게 되고,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철 플러스 3가로 되고, 전자를 얻으면 철 플러스 2가로 되어지고, 이래야 산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주면
인슐린이 다소 부족해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비타민C를 챙겨 먹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음은요. 세포 속에서 에너지 대사, 즉 포도당을 없애는 영양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당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도 저녁마다 한 개씩 한 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게 좋다. 포도당이라는 놈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피루부산,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쪼개진 뒤에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나오고 물이 만들어져 나오고 이 과정이 우리가 체온을 유지를 하고 있는 비결이 되는 거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는 동안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각종 이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그네슘이 필수적이다. 글루코스가 세포로 진입을 할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이 되어질 때, 인식이 되어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피루부산으로 쪼개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피루부산을 가지고 ATP를 만들 때에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하면 된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마그네슘 잘 드시고 계시느냐 라는 건데 하루에 보통 필요한 마그네슘의 양이 300mg에서 500mg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mg짜리 마그네슘 하나를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아,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 뭐 꼭 영양제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음식 중에 마그네슘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습니다. 녹황색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하면 끼니 때마다 배추 반 포기 정도 수준의 야채를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 엽록소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내 몸속에 공급이 되어진다. 이것도 엽록소가 잘 분해가 되어져야 마그네슘이 흡수가 되어지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살이 빠져 있으면서 당뇨를 가지고 있게 되면 마그네슘 부족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마그네슘 영양제는요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값싸고 괜찮은 거 그냥 하나 드시면 되는데 비타민C랑 꼭 같이 드시면 아무 마그네슘이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비타민C랑 꼭 같이 먹어라. 네, 그거는 마그네슘을 녹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비타민C를 먹어주면 마그네슘을 잘 녹이게 된다. 자, 뇌분비학이라고 하는 1973년도의 논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런 논문에 마그네슘은 글루카곤 방출을 억제한다. 췌장에서 마그네슘은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방출되어지는데 이게 덜 방출되어지도록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 덜 방출되어지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당분을 쪼개서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있으면 글루카곤 분비가 억제되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마그네슘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좋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이 근육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코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포도당 대사시키는데 지방 합성하는데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로 이용이 되어지기도 한다.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쓰인다. 이렇게 정말 곳곳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서요.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의 영양제,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뇨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이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당뇨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잘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피토산을 섭취하게 되면 GLP-1이 잘 분비되어지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장에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키토산 섭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는데 여기에도 마그네슘이 이용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어지고 분해되어진 피루부산이 에너지로 바뀌는데도 또 이용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필요하다.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진 뒤에 폐를 통해서 잘 배출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그래서 당뇨의 필수적인 영양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 키토산, 마그네슘, 비타민C. 네, 잘 챙겨 드셔서 혈당을 뚝뚝 떨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